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영학과 학생의 박정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 및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3부로 이루어지며 1부 제2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 2부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3부에는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학과 학과장 김종호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전국의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었죠. 여러분들의 생업은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주셔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련된 이 행사는 원래 우리 전국 경영학과 학생들이 다 모이는 여름의 네트워크 행사의 학술제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뭐 부득이 그게 취소가 되었고, 그래도 이걸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준비했던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이죠. 이거는 우리가 작년, 2019년에 처음 총장배로 학술제 형태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 형태로 바뀐 것인데요. 말하자면 경영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현실에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술 주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 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촬영된 거를 발표를 듣고서 각각 작품별로 교수님들이 강평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좋은 배움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뭐 그것도 일종의 경진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학생회나 스터디 그룹에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학생회나 스터디 그룹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도 또 걸맞는 학생회나 스터디가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집해서 서로 공유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 그것도 여러 팀이 아이디어를 작품을 출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듣고 또 교수님들의 이제 강평도 같이 들으면서 서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한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그럴 내용이니까 재미있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배움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학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셨고요.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유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철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세윤 교수님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김성령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우혜정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뒤편에. 그리고 최세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을 모두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있다가 작품에 대한 강평들을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인사 말씀과 곁들여서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2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의 인원만 스튜디오에서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발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은 광주 전남 지역팀입니다. 발표 주제는 한평 워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김성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대학에서 발표할 주제는 한평 워케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워케이션 정의는 work, 일과 vacation, 휴가의 합성으로 장기간 여행지에 머무르며 하는 업무 혹은 여행의 형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 근무가 보편화 장기화되면서 일터, 지구 경계가 무너지고 원격 근무 체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집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맞물려 앞으로는 일과 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결합한 장기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워케이션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여 워케이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와이파이와 인터넷 접속이 잘 되는 휴가용 렌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일본항공 JAL과 2017년 워케이션을 도입하여 연간 최대 5일까지 휴가지에서 근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워케이션 인식을 보겠습니다.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그 이후로는 일상과 다른 풍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일과 삶의 조화를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워케이션을 보내고 싶은 장소는 국내 해안가나 지방을 선호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평 워케이션 프로젝트는 한평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3만 2천 명에 이르며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은 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낙후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한평군의 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평군에는 관광지로서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고 한평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서남해안가에 조수 간만차가 있으므로 수심이 얕고 불안한 물은 많습니다. 한평생태공원은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보존육성, 나비곤충 등 연계하여 생태체험이 가능합니다. 아프 장소를 바탕으로 주포 한옥 전문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에서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공간을 제공하며 도심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포 한옥마을의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특징으로는 와이파이, 카페, 회의실 등 워크 프로그램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였고 그린 투어 리듬을 포함하여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의 최적화. 원활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타인과 접촉이 차단되어 업무의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경직된 근로 문화의 변화. 경직된 근로 문화에서 탈피하여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침체된 여행 시장 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평 로케이션 프로젝트를 SWOT 분석에 접목해 보았습니다. 강점으로는 추가적인 설비와 시설을 위한 투자 없이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약점을 보겠습니다. 업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추가의 개념이 아닌 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직장인 69%는 돈보다는 워라밸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업을 보겠습니다. 신개념 근로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2 코로나 사태 발생 가능성이 염두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은 포 리얼 팀입니다. 발표 주제는 협업 플랫폼 포 리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3학년 김경익입니다. 이번에 제2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비즈니스 모델은 그 협업 플랫폼이고요. 포리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함께 만드는 창작의 기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리얼이라는 이름을 장려하게 된 데에서는 그동안 그 많은 이제 협업 플랫폼이나 어떤 그 일자리 주선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창작자들의 입장에서 이 고려된 것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창작자들이 의문을 많이 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제 이용함에 있어서 아 진짜로 이렇게 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소개와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우선 저희 회사는 이제 모든 창작자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에 준하는 그런 안내 문구를 넣었습니다. COVID-19가 이제 인류에게 남긴 상처가 큰데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는 누구도 이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그 COVID-19가 없더라도 이 많은 참석자들은 이제 실력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이제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센터의 이제 강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력도 뭐한 부분이겠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지명도 그리고 그 어떤 그 담당자와의 그 친분 그런 인맥 관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었고 이미 이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고 어떤 뭐그 대형 채널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지만 이제 시작한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름을 쌓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이제 협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할수 있는데 기획자나 영상 감독이 있다면은 굉장히 좀, 음악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음악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 들어가주는 그 뮤직비디오 방식으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그 창작자와 지식 노동자들은 이제 본업과 거리가 먼 파트타임 일자리로 생계를 꾸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노리며 커리어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지노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거든요. 알바 뛰는 인생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고 그런 비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시간의 그 대부분을 그 내가 꿈꾸지 않는 일에 대해서 소비하는 것들, 뭐 어쩔 수 없는 그 자본주의 현실 안에서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좀더 좋아하고 좀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좀더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이제 좋은 일이고 많은 이제 예술가들, 창작자들 그리고 지식 노동자들이 그것들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그게 진짜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라고 대답해주며 진짜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계획을 보시면은 2022년 정도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그 알고리즘 등을 개발을 해서 보다 정밀한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 매칭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25년도쯤 되면은 그 트래픽을 통해서 이미 그뭐 발생되고 있는 수익이 구글 애드센스라든지 이런 수익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개념이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삼아서 기업의 프로젝트 이제 투자와 의뢰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수익을 내겠습니다. 대부분의 협업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한 건에 3만 원. 그 중에서도 뭐 수수료를 30%를 플랫폼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은 한달 내내 그렇게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런 금액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의뢰자들도 만족을 못해서 그런 데다 의뢰를 하지 않고 업체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이제 기회를 찾지 못한 창작자들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오프라인 협업 공간 제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이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제 스튜디오 환경과는 비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미팅룸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작업실을 제공할 수 있는 더욱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보시면은 프로필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이고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제 정밀하게 프로필을 받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 중에서 정말 정밀하게 매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필을 할 것이고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필과 이제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이제 정밀하게 프로젝트를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유통지원 같은 경우에 예,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통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응원 사이트 같은 부분만 해도 혼자서 이제 발매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이제 이용자를 위한 경험, 그러니까 UX를 굉장히 살리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것인데, 이제 제작과 유통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북 같은 이북과 이제 인쇄 매체,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작 유통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작과 유통을 돕습니다. 저도 이 모든 매체에 대해서 이제 제작 과정과 유통 과정을 알고 있고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이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같이 이제 활동을 해주실 분들도 이미 섭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추천을 해드릴 건데 아까 그 프로젝트 매칭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맞춤형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의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들의 프로젝트 모임을 이제 유료로 기업 및 단체 개인이 의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에 맞춰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수주할 수 있는 이용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이 너무나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그리고 내 흥미에 맞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의뢰자와 그리고 이제 그 창작자 둘의 이제 효율이 모두 떨어지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프로젝트들의 결과치를 포트폴리오 삼아서 이제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터뷰 대상을 보시면은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지식 노동자 그리고 입문 시기에 아마추어 뮤지션 오랜 기간 인디펜던트로 활동해온 뮤지션 관련 전공을 했거나 현업의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 소속이 없이 프리라이팅을 하는 작가 일자리를 탐색 중인 신입 경력 기획자 유튜브 이제 뷰티 게임 사회문화 분야 크리에이터 오디오 팟캐스터 온라인 플랫폼 스트리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략 한 20분 정도의 그 창작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해 봤을 때 가장 이제 절실하게 원하는 기회들이 이제 커리어에 대한 기회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이제 지식 노동자분들은 이제 커리어 자체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뮤지션과 현업의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 그리고 프리라이팅 작가, 오디오 팟캐스터 등의 이제 섭외가 중요한 그런 분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나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협업을 통해서 색다른 업무 경험을 하기를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게임 분야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협업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칭 플랫폼이 아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원, 그리고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 기획 지원, 그리고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단 프로필 같은 것을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는 부분들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필로 밖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적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정도의 믹싱과 마스터링 정도 그런 정도의 이제 기술적 지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교정 교율을 봐드리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매체로 나갈 수 있도록 EPUB으로 디자인을 해드리는 그런 기술적 지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 지원은 앞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성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HTTPS 보안 서버 기준의 그런 웹 환경 그리고 고블린을 통한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스위프트를 통해서 iOS 앱을 개발을 해서 이 협업 플랫폼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 번째 발표팀은 더 베이직 팀입니다. 발표 주제는 시스템 혁신을 통한 방송인의 콜드체인 물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역대학 안양시학습관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시스템 혁신을 통한 주식회사 방송인의 콜드체인 물류입니다. 본 주제 발표와 관련한 주식회사 방송인은 2019년 스마트팜에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유통 전략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 마켓플레이스 시장의 급성장 흐름에 맞추어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물류 사업부를 신설, 스마트팜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직접 배송하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개요에는 기업 현황,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도입 배경, 언택트 시대 소비 변화와 콜드체인, 플랫폼 기반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순이며, 두 번째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운영인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미래 전망, 주식회사 방송인의 비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회사 개요입니다. 주식회사 방송인은 지속적 성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선도 기업으로의 비전과 고객 가치 창조, 사람 중심, 나눔 실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념으로 2016년 5월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연역으로는 2016년 공놀 상표 등록과 다음해 공놀 분점을 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스마트팜 신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제1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스마트팜 유통 부분과 콜드체인 물류 사업부를 통합한 사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콜드체인 물류 사업부 도입 배경입니다. 비대면 시대와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온라인 식품 거래 활성화로 인해 새벽 배송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 확보를 위한 유통업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스마트팜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 스마트팜 e-비즈니스 시스템과 결합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2021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소비 변화와 콜드체인입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소비자 구매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방식이 크게 바뀌었으며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배송 품목이 공산품과 생필품뿐만 아니라 식자재, 반조리 음식 등 신선 식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관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콜드체인을 이용한 신선식품 온라인 공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신선식품의 소비 트렌드 변화는 배송의 편리함과 함께 다양한 상품군의 개발과 수요 증가를 가져오면서 콜드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선식품 배송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콜드체인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면 온라인 상권의 유통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5년 이후부터 새벽 배송, 야간 배송 같은 신선식품 배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업계도 온라인의 강점인 배송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온라인 물류센터화로 선환하는 등 콜드체인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새벽 배송 시장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이마트 등은 새벽 배송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수요층이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만 새벽 배송이 가능하며 새벽 배송 형태는 주로 직영 배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은 상품 회전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기존 업체의 재고 상품 회전 기간을 살펴보면 길게는 17.3일에서 짧게는 10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기반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첫 번째 개발의 핵심 과제입니다. 비전은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융복합 물류 시스템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사업 목적은 사람 중심 물류 산업 혁신 성장입니다. 사업 목표는 혁신 생산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물류 기업에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지역 경제에는 동반 성장을, 고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사회화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성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입니다.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과 이에 대한 화물 관리와 관련 정보의 실증 기술로서 첫째,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통합 관리, 둘째, 화물 상태 정보 관리, 셋째, 물류 시스템 자원 관리 기술, 넷째, 물류 분야 인증 체계 구축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서입니다. 먼저, 에코 프렌들리 마켓 브랜드 런칭입니다. 브랜드명은 환경 친화적 시장을 의미하는 에코 프렌들리 마켓이며 서비스명은 달빛 배송입니다. 달빛 배송은 신선함을 배송하는 신선 배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는 에코 프렌들리 마켓 로고와 주식회사 방송인의 상표인 부엉이를 랩핑하여 시각적 효과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운영 방안 및 마케팅 전략에서 첫째 운영 방안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단위 판매 및 정기 배송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유통 대형 업체의 입점, 파트너들 간의 경쟁 자원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꾀할 것이며 스마트팜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채용과 지역 농가와의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을 구사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둘째, SWOT 분석입니다.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차별화 전략으로 강점으로는 기존 스마트팜과 연계 확장 가능성과 지경 매장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입니다. 기회로는 1인 가구 증대와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전자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약점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의 제한과 후발 주자로서의 인지도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입니다. 이러한 약점과 위협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에코박스 사용과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후발 주자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며 고객 환불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서비스 영역은
물류 창고, 보관, 배송 중심이며 서비스 지역은 강남 3구와 경기 남부권역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이며 배송 차량은 초기 20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차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방향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타겟층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20, 30대 고객과 프리미엄 식품에 관심이 많은 주부층을 중심으로 하였고 SNS를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용하며 고객이 결정하는 환불 정책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무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 및 용도로 초기 투자 비용은 자본금 1억, 차입금 5억으로 총 6억입니다. 자금 운영 내역은 시설 투자금, 임차 보증금, 임차료, 운영 예비비 순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 손익 계산서입니다. 첫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2년 차에는 52.4%, 3년 차는 62.4% 성장률을 보이고 수익률을 10%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입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냉동에서 냉장으로 변화하면서 냉장 유통을 위한 포장 및 저장 솔루션의 지속적인 증가와 비대면 확산 및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확산과 함께 냉장 유통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품질 수준과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켜 환경 문제에 큰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의약품 및 반도체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운송에도 콜드체인이 이용되므로 시장 확장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방송인의 비전입니다. 주식회사 방송인은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물류 선도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계속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방송대 재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념을 실천할 것입니다. 본 발표 자료는 방송대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교재와 강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역대 안양시 학습관 경영학과 3학년 김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의 발표팀의 발표를 모두 잘 봤습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작인 한평 워케이션 프로젝트는 이우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백 교수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제2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강평하게 될 이 한평 이 워케이션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그 제안한 전남 광주 지역대학 팀이 사실 2회 총장 비즈니스 모델을 주최해야 될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아쉽게도 그 작년에 이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12월 거의 하순에 이제 공고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또 제안서를 제시하느라 상당히 좀 수고하셨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하신 이 워케이션 사실 이 개념이 보면은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소할 거예요. 이제 워크하고 이제 베이케이션의 이런 그 어떤 합성된 어떤 그 최근에 이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관광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말씀하신 제안한 내용들이 이제 관광 경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이제 시도할 만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현업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봤듯이 이 관광 업계가 굉장히 다른 업종보다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방송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영학과 말고 이제 사회과학대 이제 관광학과가 있지만은 관광학과 올해 그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50% 정도 정시 모집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여러분들이 이 관광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자체가 이렇게 본인이 관광업에 속해 있던 아니면 하려고 하든 간에 이런 코로나가 얼만큼 그 굉장히 타격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이제 업태 내지 이제 개념 자체를 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좀 그거를 면밀히 좀 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광에 대한 어떤 개념도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안한 이제 워케이션의 이제 개념이 그 사실 보면 그 아까 이제 사업 제안서도 있지만은 최초로 나왔던 것이 이제 2017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특히 이제 그 지자체 지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갱생 내지 이제 성장 사업으로 이렇게 좀 극복하고자 기업과 이제 그 연합을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부가적인 이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왔다고 하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원격근무 같은 어떤 유연근무 체제가 그 도입되면서 이것이 이제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도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워케이션을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도시 중심을 해가지고 주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적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도시 지역에서 그 관광을 경험하면서 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패키지 패키지를 담아서 이렇게 워케이션 하는 그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브랜드 호텔 같은 데서는 재택근무 내지 이제 원격근무를 너무 집에서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질리지 않는가. 또 그리고 어차피 휴가 기간에도 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호텔 같은 데서 또 이제 그 도시 중심이 아니라 또 이제 지역 호텔에서 그 지역의 이제 인근 그 관광을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로 개발돼 있고 현재도 이제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한평 그 워케이션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이것을 그 자기 지역에서 그 한평이라는 이제 한옥 마을에서 이제 고유한 그런 그 특성을 같이 결합해서 제안을 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것은 보면은 그 실제적으로 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지금 기존에 그 이미 설립되었던 한평의 한옥 마을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주체는 한옥 마을의 이제 그 운영자라든지 아니면은 한평 지자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것을 제안한 팀의 입장에서는 보다 이 사업 계획서를 보다 지금보다는 어떤 사업 아이디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어떤 사업권을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지자체에 이제 제안해서 보다 이 한옥 마을이 보면은 그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이 그 한평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론 이제 주변 그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뭐 나비 축제라든지 또 몇 개가 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이 그 워킹을 하면 얼마큼 좀 부가적인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걸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대개 이제 한옥 마을 자체가 민박 그러니까 스테이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보면은 시설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 같은데 문제가 없다지만은 보통 이것을 뭐 개별적으로 그 일하는 입장에서만 와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단체적인 그런 어떤 근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옥 마을 자체가 50개 아마 그 가옥 있죠.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지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단체 공간이라든가 뭐 미팅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도
제안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한평의 이 한옥마을 운영 업체가 그 고정적인 사실에 이제 그 커스터머를 좀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서울에서 이 있는 그 사람들이야 그쪽 한평까지 사실 내려가는 것이 뭐 물론 이제 회사마다 사실은 뭐 3박 4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휴가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다 와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쪽 지역에 가까운 어떤 그 회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남이나 이제 광주 지역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공공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계약을 맺고 그래서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한옥마을로 와서 이렇게 그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그 애드버타이즈먼트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을 좀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한평뿐만 아니라 좀 더 그 일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실제 말했듯이 이제 워라벨 문화가 이제 정착되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평뿐만 아니라 또 전국 지역에서 보면은 이러한 문화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또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뭐 이제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 뭐 국회라든가 또는 이제 뭐 대해서는 그 주 4일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이렇게 많이 됐지만은 뭐 그것이 언론에서 아직까지 보면은 특별히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한다고 해서 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라갔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이 실증적으로 사실 그 입증된 건 없죠. 하지만 뭐 부정적으로 사실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나아갈 뭐 방향이 이제 그 워크하고 이제 라이프의 밸런스 뭐 이런 사회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제 제안해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좀 그런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린 좀 내용을 좀 구체적인 좀 계획화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직접 그 한평 한옥마을 운영사에게 이제 제안한다거나 아니면은 한평 이렇게 지자체 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작성 모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작인 협업 플랫폼 4리얼은 이성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이성철입니다. 그 두 번째 4리얼 팀 발표 우선 그 요약이 굉장히 잘 세련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 학생들이 직접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뢰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부응되는 그런 느낌의 모델을 아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눈으로 보기에는 플랫폼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공유 경제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요. 또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기에다가 새로운 창업 지원 인큐베이팅 역할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정도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성공하고 시간이 흘러서 규모가 커진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그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었고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플랫폼을 공동으로 공유해서 쓰면서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서의 프로슈머 역할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그 장점을 많이 살린 쪽인데 다만 그 내용 속에 기술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아주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속에 들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문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속에 참가하는 사람들끼리 협업이나 내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모델을 아마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시장 진입 초기 상태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결부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소요될 그 가능성이 좀 비쳐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밖의 부분은 오늘 발표된 이 세 팀 중에 앞에 팀은 일단 그 어떤 형태로든 오프라인으로 그런 그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그 플러스 팬데믹 사태에 걸맞는 뭐 형태로 변형을 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이미 아까 그 서류에 따르면 이미 회사가 설립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 하나를 내는 쪽이라 그런데 두 번째 이 4리얼 팀만 유일하게 현재까지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어떤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계획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모아놓고 협력 플랫폼 사업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플랫폼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한쪽이나 두 개 정도의 산업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가져갔으면 훨씬 좀 더 정교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보다 정교한 수익 모델 같은 게 제시가 가능했을 텐데 좀 이 산업 분야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지식 노동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분야를 좀 같이 체계를 좀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 실천하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동안에 이제 그 팬데믹 사태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 공유하고 하는 공유 경제 쪽이 아마 또 다시 떠오르게 될 겁니다만 이 제안서에는 미래의 그런 그 공간에 관한 정의,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관한 정의,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게 아쉽고요. 전체로서 총평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 하나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실제로 4리얼이 제공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산업 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본인 플랫폼 자체의 수익 모델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단순히 공유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는 일단 이게 수익 모델이 제시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이제 21세기 진보되는 사회에 걸맞은 그런 사업 플랫폼 아주 잘 제시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자료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요약이 잘 돼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거 정말로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 실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에 하게 되면 초반에는 전문가들 몇 사람의 조언만 좀 듣는다면 아마 시작이 좀 출발이 좀 부드럽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저는 그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안서였고요. 추가로 그 여담이지만 한마디 더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 그 음식 배달 사업으로 요기온이 뭐 그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그 앱을 통한 배달과 주문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지금 누가 그런 걸 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선하지 않다는 생각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제가 대구 학장할 때 우리 대구 학생 한 사람으로부터 요기요나 이런 그 배달 서비스가 나오기 2년 전에 저한테 그런 똑같은 아이디어의 사업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를 문제를 삼았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걸 통해서 배달을 한다라고 할 때 배달 거리 문제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물리적인 공간 속에 묶이는 그런 로컬 개념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 확장 문제를 좀 고민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거대 자본이 투입이 되고 움직이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 배달 앱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 냈던 친구가 혹시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지를 제가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그 자금력의 차이로 인한 그 사업 규모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 지금
뭐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그 제시된 이 포리얼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그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 안에 면면들도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움직이려고 할 때 수익 모델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초기에 그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금만 좀 결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로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고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의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총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작인 시스템 혁신을 통한 주식회사 방송인의 콜드체인 물류는 정세윤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산관리와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윤 교수입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디지털 전환이니 이런 말로 해서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들이 디지털 공간으로 많이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 유통, 물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만큼 개선해야 될 과제 또는 도전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기회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 택배 노동자들의 뭐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제안해 주신 요 콜드체인 물류 같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달빛 배송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 말 그대로 새벽 시장에 이렇게 배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그 제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업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제안해 준 요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내년에도 이 대회가 열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그 사업 보고서를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동통신사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아루프라고 주로 얘기하죠. 유저 한 명당 예상되는 기대 이익. 그러면은 유저 한 명이 추가됐을 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유저 한 명을 내가 서비스하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게 유저 한 명 단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네? 그러면은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됐나 보다. 그럼 목표를 조금 수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베네핏과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안해주는 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사업 계획이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바이어블하다 시장에 나갔을 때 생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고 고객 한 명당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니까 이게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이게 생존 가능하다 또는 고정 비용이 얼마니까 브레이크 이븐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까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사업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평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강평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강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상은 3부에 진행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5분 후에 2부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제 2부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의 인원만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은 서울지역대학 학생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역대학 학생회 학수국장 서혜경입니다.
저희 팀의 아이디어가 스터디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의 진행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스터디의 현황을 설명하고 기존의 스터디 운영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스터디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TSCT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TSCT 프로젝트에서의 스터디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얻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인원 부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인구 비중과 사이버 대학의 증가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신편입생의 감소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스터디 운영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스터디 회비를 통한 운영자금 충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터디 사람들에게서 거둔 회비가 교수님을 초빙하거나 강의실을 대여하는 등 스터디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스터디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하여 회비를 충분히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10개 이상의 지역 스터디와 비인준 스터디들이 있을 정도였으나 스터디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는 7개의 스터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스터디들은 스터디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편입생 분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기존의 대면 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스터디의 가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디지털 소외감을 가지기 더 쉬워졌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경영학과 신편입생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더불어 출산 인구의 감소 또한 포함됩니다. 스터디 선배들의 반대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스터디의 학우들이 지속적인 스터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각 스터디는 스터디마다 동일한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터디 핵심 인원들이 행하게 되는 중복적인 일처리는 스터디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터디들은 스터디 인원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홍보와 스터디 내에서의 잦은 침묵 도모, 학습 공간을 마련을 위한 대여비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들의 경쟁 의식은 스터디 간의 협력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스터디원들이 한정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스터디에 참여하는 학우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줌이나 구글의 미트를 사용하여 비대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또한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연령대별 사용법의 편차가 심하고 해외와 달리 페이스 통화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색함을 가지게 하며 중장년층에게는 디지털 소외감을 가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줌이나 구글의 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대면 소통을 하던 때보다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에게 친밀감을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은 학우분들이 스터디를 이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터디 인원의 감소는 스터디 운영상의 적자를 만들며 스터디 인원수에 따른 스터디별 운영 격차를 심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지역 7개의 지역 스터디들은 회비, 운영 경비, 인원상 충족해야 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스터디가 가진 자원의 경우 스터디 홍보 시에는 각 스터디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행사 및 운영 시에는 스터디마다 개별적으로 사용되며 강의 제작 시에는 동일 과목의 강의를 중복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신편입생 지원 시에는 유튜브, 화상 강의 등으로 사용됩니다. 신편입생 분들의 존재가 스터디와 학생회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워 스터디들과 학생회가 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스터디들을 돕고자 하지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스터디만의 일이 아니기에 지금의 학생회는 스터디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지역대학 건물의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스터디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TSCT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터디 및 전 지역의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의부, 미디어 컨텐츠부 등의 관리부서 및 지역별 지부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MT, LT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의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며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전 지역 범위의 인적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터디들의 아웃바운드식 홍보에서 벗어나 학우분들이 필요에 의해 찾아오는 인바운드식 홍보를 하여 스터디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TSCT 프로젝트를 통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자원을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스터디 자료가 중복되는 문제를 없애고 학습 자료의 질을 올릴 것입니다. 또한 스터디의 대통합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한정된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스터디 참여를 통한 학우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소통의 장을 운영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홍보 방식을 전환하여 스터디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여 질 높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서들을 통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학우분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현재 한 학기에 1학점, 재학 중 최대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봉사 과목에서 1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봉사 과목의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와 같이 학우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TSCT의 이해라는 과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터디 활동으로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신입학 또는 편입학 시 첫 학기에만 수강 가능한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를 수강하지 못한 학우들의 유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이 통합된 스터디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학우분들의 친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TSCT의 기대 효과입니다.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는 단일한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일한 스터디는 인원 감소로 인한 회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낮은 회비로 스터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학우들의 스터디 참여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단일 행사 시 각 지역대에 일임하면서 스터디의 인적 자원을 지원할 것이기에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 및 단합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은 스터디를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부서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지며 스터디의 통합관리는 스터디를 통해 유입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스터디 대통합을 통해 자료의 질을 올리고 지역별 격차를 감소시키며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 및 의견의 단일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은 코리아 스마트 그룹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스마트 그룹의 발표를 맡게 된 강원지역학계장 이정재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룹은 스터디 활성화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이런 활동들이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방통대 및 스터디 현황을 보면 사이버 대학의 증가로 인해 신편입생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로 20, 30대 신편입생에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요즘 개인정보법으로 홍보가 제한이 되다 보니 접근성 역시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악해 보면 먼저 타 사이버 대학의 증가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방송통신대학교가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작아지게 되고 사이버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신편입생들의 관심을 받기 힘들어지며 이것은 신편입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수적인 이미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학교, 방송국 특화학교,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교는 명문대의 사이버다, 명문대학교 타이틀을 얻을 수 있으며
명문대보다 진학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이버대학과는 다른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만의 스터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신편입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20, 30대의 젊은 신편입생이 스터디 가입을 하지 않고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생회 및 스터디의 추가 비용 발생 부분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번째로 신편입생의 연락처 제한,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홍보가 부족하여 신편입생의 스터디 유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 정보의 접근성 역시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방통대 특성인 스터디몰로 활성화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의 마케팅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 및 SNS 마케팅 및 기타 광고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방통대의 저렴한 등록금, 타 사이버대학과는 다른 오프라인 모임 및 스터디 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0, 30대의 젊은 신편입생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두 번째로 각 지역대학의 스터디 역사를 안내해주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스터디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회계자료 공개로 스터디의 투명한 운영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로 회원 가입 화면에 튜터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현황처럼 스터디 정보 선택 동의 항목을 추가하고 스터디와 학생의 활동 등의 정보 안내 문구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동의를 한 학생 정보를 각 지역 학생회와 스터디에 전달하면 홍보 활동을 통해 좀 더 원활한 신편입생의 유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적 동의 항목 추가 및 학교 홈페이지에 맞춘 정보 내에서도 스터디 가입 메뉴를 따로 신설해서 스터디 가입 메뉴를 클릭 시 각 지역대학 스터디 정보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스터디를 몰랐던 많은 신편입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스터디 모임을 찾아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자신과 맞다고 생각이 들면 실제로 스터디 모임의 일원이 되기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스터디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각 연령층에 맞는 SNS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이런 커뮤니티에서 스터디의 존재를 더욱 알리고 스터디 공식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준다면 스터디 모임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스터디 모임의 졸업생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신편입생들의 스터디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연령층별 스터디 참여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 내에서 각기 원하는 소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30 취업 및 스펙업을 위한 자격증 모임 신설, 3040 공통관심사에 맞춘 재테크 모임 신설 등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더욱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터디 내에서 중장년층 및 젊은 세대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멘티, 멘토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외감 탈피를 위한 2030 헬프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더욱 건전한 스터디 모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 및 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스터디 모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위해 지나친 음주나 단순 오락은 제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에는 첫 번째, 적극적 학교 홍보로 학교의 신편입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 20, 30대의 유입으로 안정적으로 스터디 인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립대와 저렴한 학비 등 우리 방통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의 차분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 정보와 적극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의 스터디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스마트 그룹의 발표를 맡은 이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 잘 봤습니다. 세 번째 발표팀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만중 재학생입니다. 저는 서울지역경영학과 자문위원회 스터디에서 학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터디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스터디 대표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서툴러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스터디 운영 현황과 스터디 개요, 스터디 활동, 스터디 운영 시스템 및 발전 방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터디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경영학과, 서울 지역 경영학과 스터디는 총 7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주말 스터디가 한 곳, 그 다음에 평일에 운영하는 평일 스터디 6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개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스터디 개요는 스터디 특징과 스터디 필요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터디 특징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터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우리 학우들이 원격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모르는 것들, 알고 싶은 것들, 사실 만족도가 별로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대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실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 혼자 공부하기 한 4년 만에 졸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스터디에 가입해서 스터디 학원들 같이 공부하고 서로 밀어주고 또 모르는 거 사실 도와주고 하면은 사실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스터디 학우들이 4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방송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스터디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스터디 활동은 현재 많은 우리 많은 그 스터디들이 있는데요. 과별로 그 스터디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과 구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의 경영학과 자문의 스터디에서는 사실 이 정도를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 가장 핵심은 중도에 포기가 없이 끝까지 가서 졸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목표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우들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중도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어떻게 우리가 학습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나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서 아주 시험 대비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터디 운영 시스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스터디가 운영 시스템인데요. 사실 모든 스터디가 이런 비슷하게 어려움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스터디 홍보가 부족합니다. 많은 학우들이 스터디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스터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무관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스터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면대면 학습이 없어지고 다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입학식 때나 신편식 때 OT네 그 다음에 추석 수업 때 코로나19 같은 데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 신입 스터디 학우들에 대한 유치 활동 그다음에 우리 신입 알지 우리 학우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인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스터디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가 사라지고 뭐 그런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때문에 못하면은 온라인이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모르는 학우들한테 하다못해 문자, 메일 다양한 걸로 홍보를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원클릭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 상단 메뉴 보면은 대학생활, 학생활동, 스터디 동아리 활동도 이런 단계별로 접속을 해서 나중에 겨우 스터디라는 걸 메뉴를 보게 되니까 학교 내 홈페이지 내에서도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제안들을 안내하면 일단은 온라인에 대한 제안입니다. 원격 대학 교육의 교재 내에 스터디에 대한 홍보 QR 코드를 삽입해 주면 공부할 때 스터디를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학년 때 원격 대학 교육에 대한 예 교재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는 조그맣게 안내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당시에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홈페이지에 그 안에 링크 및 배너 추가가 좀 더 쉽게 해서 누구나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단계별로 찾아가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금방 보고 스터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들어가서 금방 알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학사, 그러니까 학사 정보, 내 개인 학사 정보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가 그 학사 정보 페이지에 넘어가는데요. 그 안에 스터디 안내 그룹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그룹을 클릭을 했을 때 각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스터디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학사 정보 메인 페이지를 봤을 때 스터디가 쭉 나와서 스터디의 홍보를 보고 내가 스터디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페이지에 스터디 그룹 메뉴 추가, 그다음에 그룹 유튜브 채널, CNS 홍보 채널 활용해서 스터디가 이런 스터디만 있는 게 아니라 스터디가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디어 제고, 스터디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양하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학부나 그 다음 학교 메일에 스터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학생이나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메일이 있고요. 문자도 있는데 거기에 스터디 홍보를 좀 더 강화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메일에서는 클릭을 하면은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준다든가 아니 문자 보냈을 때는 문자에도 링크 주소를 보내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터디 홍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보, 저도 4년 동안 학보를 보고 있는데 학보에 스터디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게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학보에 우리 스터디의 자랑거리, 우리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줄 수 있는 허용을 해주면 우리 스터디가 홍보를 좀 더 쉽게, 또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보에는 많은 선배님들, 그 다음에 지학생들의 어떤 칼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에 대한 글 안내, 기사도 있는데요. 거기에 스터디에 대한 기사, 스터디에 대한 홍보, 스터디에 대한 칼럼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는 우리 이런 스터디 있어요. 스터디 자랑거리, 스터디에 대한 뭐 이런 스터디 안내해준다 이런 게 인터뷰에서 칼럼식으로 해주면은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에 주기적으로 학과 스터디 홍보할 수 있는 QR 코드 사용해서 접근성을 좀 더 개선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운영 발전에 대한 제안 오프라인 쪽이고요. 학교 교실이 사실 특별한 행사 외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교실이나 이 공간을 스터디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스터디들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 교육 공간을 스터디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제안해주면 사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우수 스터디 육성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우수한 스터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 스터디 총장배 시상식 이런 것들을 해서 우수한 스터디들이 정말 양적으로 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수업 때 출석 못하는 학우들이 있는데요. 학우들을 위해서 중강의도 쉽게 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중간이가 필요한데요. 사실 중간이 우리가 쓰려면 돈을 내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학교 회장을 무료 개정을 해주면 아주 중간이를 스터디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의 중간이 같은 온라인에 대한 개정을 지원했다는 아이디어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의 스터디 운영 대표자들에 대한 리더십 환영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스터디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스터디 대표자들은 학교 차원에서 그에 대한 리더십 역량 교육, 그 다음에 전문적 교육을 시켜서 그 스터디 대표자가 스터디를 좀 더 직접으로 양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면 스터디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 학교에서 기억을 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입편입생에 대한 우리가 방송대학교 신입편입생들이 사실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접합,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보다 오프라인 강의가 더 효과적으로 귀에 들어오고 이해도가 빠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스터디는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은 스터디가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스터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론을 인해서 모든 제가 발표한 스터디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터디가 많은 스터디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방송대인으로서 졸업하고 공부하고 또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꼭 필요합니다. 스터디가 좀 더 한계적으로 성장하고 또 큰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제도와 환경들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팀의 발표를 모두 잘 봤습니다. 이어서 김성영 교수님께서 강평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성영 교수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스터디가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뭐 오늘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거 사실은 뭐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고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에 관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 일종의 그 과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이런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다. 그렇죠? 원인은 이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내부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구의 감소라든가 입학 자원의 감소, 그렇죠?
내부적인 여러 문제점, 그다음에 기술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이제 변화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대책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관한 그런 이제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이제 과제를 내주신 팀들이 대체로 이런 프레임에 거쳐서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한 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 자체를 하는데 얼마나 이 구체적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체적이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창의적인 어떤 측면이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KSG라는 그룹에서 이제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KSG에서 분석한 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데서는 분석하지 않았던 어떤 경쟁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최근에 이제 사이버 대학과의 우리 대학의 어떤 이 차이점과 우리 대학의 보수적인 이미지 같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상당히 참신한 점은 어떤 이 소위 그 세분 마켓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죠. 학생들이 다 같지 않다. 그래서 20대, 30대에 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또 나이가 많은 그룹에 관해서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각 연령별로 뭔가 흥미있는 주제를 삼아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것이 활성화의 방안이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같은 것도 사실은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톡은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든가, 또 페이스북은 젊은 사람이 많이 한다든가, 따라서 이 SNS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이게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생회 위해서 한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발표도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저희 통합이라는 뭐 완전한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지역별로 있는 것을 묶어서 새롭게 나가보자 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스터디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 제안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 차원에서도 뭔가 서포트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상당히 잘했고요. 거의 아주 이 여러분들 그 마케팅 시간에 공부한 그런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한 이런 것들이 정말 실행이 되어서 앞으로 스터디가 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경영학과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기다리던 시상 시간인 3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종호 학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 수상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 팀이 응모를 해서 이미 예선을 한번 거쳤고요. 오늘 발표한 세 팀은 본선에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출한 본선 세 팀은 모두 다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상의 종류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 그
상장과 상품은 차후 배송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과 발표만 하겠습니다. 바로 대상을 먼저 발표하죠. 대상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주 방송인의 콜드체인 물류를 발표한 안양시 학습관의 더 베이직 팀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협업 플랫폼 포 리얼을 발표한 대구 경북지역대학의 포 리얼 팀, 마지막으로 우수상에는 한평 워케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한 광주 전남지역대학 팀입니다. 네, 이어서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호 학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터디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본선에 오른 세 팀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이미 강평에서 뭐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대상으로는 코리아 스마트 그룹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서울지역대학 학생회, 우수상에는 자문위원회가 수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응모해 주신 많은 학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장과 상품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팀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모두 여러 팀들이 참석해서 좋은 결과 또 모두 다 수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수상을 못한 지원한 팀들에게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상을 못했지만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제3회 총장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에 도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학우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경영학과 학우분들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위해서 중계를 해주신 우리 방송대 방송국 OUN의 기술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는 꼭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돼서 제3회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는 여름에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광주에서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